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한 개동 12층 건물의 26세대 현장이고요. 그 중에 아래층은 3룸 기준층 아파트 등기가 있고요. 그 중에 저는 탑층 12층에 아파트 합법복층 테라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위 합하면 40평형이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까지 물론 자주식 다 100% 이상 잘 돼 있고요. 여기 펜트하우스 합법복층 테라스만 여기만 이제 옵션이 좀 좋아요. 붙박이장, 뭐 시스템 에어컨 물론 다 있고요. 피스커프 산성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 내부 소개 빨리 이어서 가볼게요. 네, 전실 현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키 큰 장으로 3칸 신발장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가스동 스위치는 현관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깜빡하더라도 전등소등 필요할 것 같고요.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템퍼보드 스타일로 우드톤 들어가 있으면서 거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문단장 필요할 것 같고요. 불투명 유리로 해서 슬라이딩 등문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오른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을 약간 TV 앞설 자리를 하는 게 좀 괜찮으실 거예요. 이쪽에 TV 두시고 이쪽에 쇼파 자리로 한번 제가 가정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타일은 마감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타일 치고 잘 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는 제가 볼 때 무난하게 4인에서 5인 쇼파가 들어가고 예상이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리뷰가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창문 또한 너무나 크고 아래 위 다 크게 잘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주방 가보실게요. 여기는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가 다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있다 보니까 에어컨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D자 아일랜드 구조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의자만 두시면 뭐 3인 식당은 되는데 충분하게 이 펜더트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식탁자를 두셔서 4인 식탁 정도까지 확보가 되니까 여기다 두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복층만 기본 옵션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층 여기만 이제 이렇게 비스커프 상단 등도 들어가고 있고요. 요리하실 때는 상구 전기 쿡탑 후드까지 다 메리핀으로 잘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감을 주고 있는 주방이었고요. 방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아래 두 개, 위에 두 개입니다. 방이. 그 중에 아래 첫 번째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방에 모든 방 다 에어컨이 있다고 했죠? 창문 또한 같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도 개방감 너무 좋고요. 붙박이자 기본 옵션, 파우더룸까지 기본 옵션에서 의자만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비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비욕실은 좀 아담합니다. 그렇지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까지 있다 보니까 바쁘실 때 아래, 위, 뭐 메인 거실에서 다 샤워가 가능한 점 장점인 것 같고요. LED 전면급도 해서 약간 은은하고 따뜻한 감을 주고 있는 부부욕실이었습니다. 곳곳에 가다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잔증 같은 거 보관될 것 같고요. 위쪽에다가 뭐 화분 같은 거라든지 액장 같은 거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같은 거 꾸미시면 괜찮았고요. 아니면 어린 자녀 방으로도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에 수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두셔서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인테리어를 좋아합니다. 어둡고 블랙톤과 그레이톤 같은 느낌 좋아하고요. 전체적으로 호텔을 놀러 온 것처럼 이런 인테리어 좀 좋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장점인 것 같고요. 세면대 하부장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 좋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제 복층 올라가기 전에 다용도실 한번 더 보여드리는데요.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에는 워시타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키가 180인데 아무래도 워시타워 녹게 되면 100번이 넘어가잖아요. 이쪽에는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복층 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이쪽 공간도 어떻게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뭐 화분 같은 거, 뭐 해바라기 액자 같은 거 두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이쁘죠? 이게 유리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고급스럽고요. 조명 또한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펜션에 놀러 오는 그런 기분을 들고 있어요.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복층 거실인데요. 여기도 이제 테라스가 앞쪽에는 큰 게 있고 여기는 작은 게 길다란 게 있으니까요. 이쪽에 같은 거는 뭐 다른 거 잔등 같은 거 보관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복층 거실입니다. 천장에 실리팬, 에어컨 당연히 기본 설치 다 돼 있고요. 난방까지 다 온도계 조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TV 아트를 두시고 이쪽에 소파 같은 거 두셔도 아래 위 해서 동시에 뭐 두 세대가 쓸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방을 또 보시기 전에 여기 또 주방에 아파트 합법복층 좋은 점은
주방이 또 있는 거예요. 층고가 낮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복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녀분들 있는 분들도 위로 오르셔도 될 것 같고 환기창도가 있어서 샤워하셔도 할 수 있고 습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복층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서 이쪽도 좀 해가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모든 방에 다 에어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거 두시고 똑같은 거 이제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층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또한 사이즈가 정사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성인분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복층에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충분히 6인에서 8인 정도까지 테이블 놓으시고요. 고기 같은 거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누가 뭐 보는 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나와봐 있고요. 여기는 12층 중에 12층 펜트하우스 합법복층 큰 테라스도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4개, 화장실 3개, 테라스 2개, 그리고 거실까지 2개 있는 40평형 아파트 합법복층이었습니다. 영상번호 전화 주시면요 실제 분양가와 실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